여쭤볼게요. 지금 스라의 자손이 있어야 된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삭이 점지가 된 자손은 둘이라 그래요. 지금 자손이 어떻게 두 되시죠? 명이요. 두 명이시죠? 네. 그 중에 막내가 지금 몇 년생이죠? 2001년생이요. 2001년생이요? 네. 2001년생이면 올해 24. 아, 막내가요. 아, 죄송해요. 2004년생이요. 아, 그죠. 네. 이상해서 제가 아, 여쭤봤어요. 네네. 20, 원숭이띠 21살, 네. 21세래. 네. 맞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어디에 가 있죠?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근데 아이가 왜 저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소리가 나오죠? 우왕좌왕. 응. 뭔가 지금 내 길을 걸어가야 될 시즌이고,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꿈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학생이에요. 대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있어요. 네, 1학년. 근데 아이가 힘들다 소리 안 하던가요? 지금은 뭐 같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방황 아닌 방황이죠. 네. 왜냐면 아이가 지금 학업에 열중을 해야 될 때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하고 무슨 정말 물고기 하나 물에 풀어놓냐. 내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 자기 혼자 왕따예요, 지금. 집에서. 좀 그런 걸못 느껴보셨어요? 네, 막내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쁨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기는 해요. 근데 자기 혼자 왕따야. 그렇다 보니 뭔가 가족한테 의지하기보다는 자꾸만 바깥에서 의지할 곳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내가 이 아이가 친구가 좀 많나요? 없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밖에서 왜 이렇게 힐링을 하려고 그러지? 야구를 쫓아다녀요. LG. 지금 야구 시즌이어가지고, 아예 거기 뭐, 그 원정 경기 다 쫓아다니면서, LG 지금 거기, 뭐그 매일 거기만 다니고 있어요.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야구 때문에 재수했고, 지금 그것만 맹목적으로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야구를. 근데 또그 알잖아요. 팬심이 너무 그래가지고 좀 말리지는 않는데 그거 쫓아다니, 그러니까 그래서 재수까지 했어요. 재수까지 했는데 난 야구 지금. 때문에 재수한 거 처음 봐. 네, 그래서 그 경기 작년에 LG가 우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못 봐가지고 재수했던 케이스예요. 근데 재작년에, 그치, 재작년에 야구 때문에 재수를 했는데 작년에 또 LG가 우승하는 바람에 뭐 시험을 좀잘못 쳐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기숙학원까지 들어갔어요. 자기도 의지가 야구 때문에 공부를 못 하니까 재수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돼가지고 기숙학원까지 들어가서 일단은 대학은 가서 이제 인천대 갔거든요. 송도 그쪽에서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인천대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쵸. 아예 네, 실력으로 조금 그렇게 너무 된 게, 하향 곡선인데 네, 이거. 그러니까 재수까지 한거 치고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LG가 여름에 야구가 끝났어야 되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 지금 쫓아다녀. 근데 그게 자기는 행복이고 자기가 재수한 것도 후회가 없대요. 야구가 우승해서. 아니, LG가 밥 먹여주냐고. 그쵸, 말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죠. 제가 지금 저도 걱정인 게 그거예요. 아이가 방황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아, 때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지금 제살 길을 궁리를 하고 목적과 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거를 쫓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네 이 4인 가족이 다 문제가 없어요. 우리 막내만 문제예요, 지금. 저는 큰애가 걱정이 되는데. 아니요, 지금 막내는 그래도 눈에 띄는 걱정이니까, 막내가 걱정이에요, 저는. 걔는 어떻게 할까요? 걔는 진짜 어디, 다리몽둥이 부러뜨려도 선생님, 앰뷸런스 불러서 가라, 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못 말리는 게 바비를 밟혀갖고 이렇게 접질려가지고 이렇게 퉁퉁 부어서 앰뷸런스가 왔어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까지
안 가겠다고 버텨가지고 경찰이 이렇게 막은 상태로 경기 끝나고 앰뷸런스 타고 나와서 병원 이송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너무 그 고집이 세서 저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아프면 사실 못 참잖아요. 근데 그거를 참고 끝까지 보고 나왔어. 부을 정도면 진짜 아픈 건데.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래서 그 앰뷸런스 기사도 기다리고 경찰도 대기하고. 아니, 무슨 공공적 낭비야. 내 말이요. 그래서 아, 나는 막 밖에서 안절부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집도 세고 이런 아이여가지고 사실 이 정도의 고집과 이 정도의 집념과 신념이면 뭘 해도 뭘도 다른 걸 돼요. 할수 있는 아이인데 또 야구에 그렇게 목을 매니까 아, 이거 남잔가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는 이해라도 해. 저요. 그래서 또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매일 TV에 잡혀요. 그 응원하는 게. 매일 스포츠 뉴스에 또 우리 딸이 나왔네. 근데 그것도 1초 잡히는 게 아니라 십몇 초씩 잡혀 있어 이렇게. 봐야겠다. 매번 나오고 매번. 아니, 아들이면 이해라도 하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예요. 근데 저는 사실 걱정인데 다들 뭐 다른 사람을 보면 근데 제가 조금 아니란지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하다 하니까 또그 시대에 그 시절에 또그 행복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냅두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가 너무 낭만 있다. 사실 근데 아직 뭐 4학년이면 걱정을 하겠는데 1학년이니까 조금. 아니, 근데 제가 또 걱정되는 거, 그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가 나중에, 어쨌든, 학업을 끝마치고, 일단 학업을 끝마칠 수 있을지도 좀 염려는 돼요. 다행히 지금 경고만 안 받게끔 이렇게 뭔가 아슬아슬해 보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염려는 그거죠. 이제 거기에 여자가 혼자 가서, 어떻게 보면 그 드글드글한 남자들 사이에서, 또, 괜히 야구라는 뭔가 공통점 하나로 이 아이를 뭔가 친하게 꼬셔내서, 그렇죠. 사고 안 할까 봐. 그런 게 염려될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큰아이 같은 경우는요, 2001년생이라고 했죠. 24살. 네. 아이는 성씨가 어떻게 되죠? 정시요. 정씨요. 네. 쇠고집이네요. 네, 둘다 고집 있어요. 큰아이는 쇠고집에, 어떻게 보면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은 아이랑 너무 반대예요. 네. 너무 외골수인데 큰 아이도. 근데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큰 아이가 아픔이 없나요? 왜전 아픈 아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아픔요? 근데 각자의 아픔이 있겠죠, 아기가. 네, 그쵸. 이제 대학교 졸업했는데, 뭐그 사이에 뭐 남자친구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아픔 말고는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근데 아이가 히키코모리가 됐어요. 히키코모리 모르세요? 약간 이 사회성이 좀 아, 떨어지고, 네네네네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외골수처럼 이렇게 네, 네네네. 이렇게 집 밖에 잘안 나가려고 그러고, 사람 좀안 만나려고 그러고,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기는 해요. 근데 성향 자체가 좀 그런 게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나도 불안할 수가 있고, 믿지 못하고, 괜히 좀 예민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고. 근데 큰아이는 지금 취업을 준비를 하나요? 10월달은 돼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눈이 낮지는 않네요. 10월은 돼야 돼요. 근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노는 겁니다. 지금 조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둘이 약간 반대 성향인 처럼 말씀이 들리는데 저는 뭐또그 내면은 어떨지 모르지만 큰아이는 친구도 좋아하고 놀기도 너무 좋아하고 그냥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런 아이여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취업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조금 조신하게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매일 놀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이러고 그냥 친구 좋아하고 술 마시고 뭐 밖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남자친구도 만나고 막 이렇게 지내고 있는 아이고 작은 애는 오히려 그냥 딱 하는 가지 있잖아요. 얘가 어디 갔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뭐 맨날 없으면 야구장 야구장 갔겠지. 갔겠지. 이런데 큰 애는 사실 진짜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큰애가 지금 사주가요, 선생님. 이게, 아까 제가 원래 히키코모리 사주라고. 되게 얌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믿지를 말아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본인이 이게 인정이 안 되나 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내가 왜 이러지? 이상해. 나 밖에 나갈래.
나왜 이러지? 밖에 나갈래. 나왜 사람을 못 믿겠지? 사람 만나볼래. 약간 좀 그런 뉘앙스. 근데 오히려 거기에 더 광적으로 집착을 하는 거지. 사실 작은 애보다 큰 애가 좀 걱정인데. 근데 큰아이는 자기가 자기를 조절을 할줄 아니까. 왜냐면 이게 조절을 할수 있냐 없냐 차이도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애는 말을 자꾸 시켜도 좀 속을 모르겠고, 작은 애는 말을 자꾸 시키면 할 말을 다 해줘요. 뭐 오늘 어땠고 저땠고 저땠고 이렇게 옆에 중얼거려주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도움 되는데. 속을 알고, 뭐 얘가 또 생각하는 게 야구랑 다 이어서 있으니까 사실 조금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봤자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조금 걱정을 덜 하는데, 큰애는 말을 잘 아니에요. 안 하고 자꾸 말 씹히면 아뭐왜막 이렇게 하니까 조금 사실 더 모르겠고. 그게 맞죠, 선생님. 아까 그래서 그랬잖아요. 히키코모리 기질이 있고, 아이가 예민하고, 과민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뭔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오히려 더 밖으로 나가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발걸음은 무겁단 말이에요. 아, 아무리 옆에 사람이 많고, 친구가 많고, 내가 왁자지껄하고 남자를 사귀고 뭐라고, 걔 연명을 떨어도, 아, 이상하게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들어오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볼까? 아, 요 사람을 만나서 그런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볼까? 그러니까 어디 하나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의지할 데가 없는 거지, 지금. 그때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큰아이는 영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본인의 문제점이 뭔지 알고 그래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근데 이게 엄마가 또 걱정되는 거 그거잖아. 얘가 어떤 무리랑 노는지. 맞아요. 무리가 별로 안 좋아요. 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무리들이 별로 안 좋아서, 사실 대학교 지금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담배 같은 것도 안 폈는데, 얼마 전부터 담배도 피고, 그러니까 무리가 별로 안 좋아요, 노는 무리가. 그래서 제 지금 집에도 잘안 들어오고 막, 그래서 저는 큰애가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가 없었던 애가 아니고 쭉 남자친구가 있었던 애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구랑 어울리고 있는지도 근데 뭐 집에 오긴 와도 자꾸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큰애가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그냥 뭐 그렇죠. 작은 애는 그래 봤자 야구장인 거지. 그래 봤자 지가 가 봤자 야구장이고, 뭐 그래 봤자 그 같이 야구 보는 여성 멤버들이 몇명 있어요. 5명을 뭉쳐 다니는 애들끼리 맨날 고놈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얘는 너무 자꾸 버라이어티하게 그러니까 막 바뀌니까. 맨날 뭐 가봤자 야구장인데 얘는 맨날 어디 있어 그러면 홍대야, 이태원이야, 뭐 강남이야, 뭐 논현이야 이렇게 막 맨날 술 먹고 거기서 놀고 있으니까. 저도 클럽 밭이네요. 그래서 내가 얘는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조금 큰 애가 또 노는 무리도 그냥 조금 그렇고, 요뭐 24, 25 여자애들이 다 그렇다 한다 하지만 또 그죠. 그래도 마음이 걱정인 그나마 거죠. 다행인 거는 큰아이는 자기 실속은 차리는 아이예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잖아요, 어머니. 머리를 써도 여우같이 머리 쓰면 그나마 나. 근데 해맑은 바보가 제일 무섭잖아요. 네. 난 둘째를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 아, 그래요. 너무 해맑은 바보야. 그래도 어머니, 자, 생각을 해보자. 그래도 첫째는 자기 실속 다 차려요. 아, 다행이다. 네. 대학 졸업 잘하잖아. 네, 했어요. 대학에서 시험 거의 다 봤어. 성적? 나쁘지 않았어요. 나빴나요, 성적이? 네, 안 좋았어요. 아, 나쁘지 않았어. 한 거에 비해서. 그쵸, 논 거에 비해서는. 그 졸업장은 나왔잖아. 네, 근데, 자, 아무리 생각을 해봐요. 둘째를 봅시다. 나왔어요. 이제 재수하고, 뭐, 지금 이제 다 겨우 들어왔어요. 해맑은 바보가 너무 무서운 거야, 어머니. 그래서. 막말로 어머니 진짜 자기가 아야해. 다리가, 아까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앰뷸런스 타고라도 간다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맞아. 아니야. 앰뷸런스를 대기시키는 사람이 어딨니, 어머니. 그래서 저는 사실 작은 애는 이제 아직 좀 걱정을 덜 하고 있었고, 큰 애가 걱정이었죠. 계속 마음속에는. 아, 근데 그걸 좀 바꾸셔야 돼요, 어머니. 작은 애부터 걱정해요. 근데 저 제일 궁금했던 거는, 큰 애가 자꾸 집을 안 들어오고 밖을 놔둬라서 얘가 마음을 좀 자꾸 집에 들어오는 게 맞는 건지, 저렇게 놔둬도 맞는 건지가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걱정이 되니까 붙잡아서라도 자꾸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게 맞는 아, 근데 오히려 건지, 그건 역효과네요. 놔둬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의 그 건지. 미스터리를 본인이 풀어야 돼. 그래서 그게 걱정이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러다가 정말
이런 걸 신뢰는 하기가 많은지. 조금 그렇지만, 어떤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그죠. 팔자가 꼬이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걱정이죠, 큰애는 사실. 근데 그게 있잖아요, 어머니. 큰아이는 그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봤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안단 말이야. 여우야, 큰아이. 걱정 안 해도 돼. 작으니까 여우빠가지. 문제구나. 작은 애 연애도 한 번도 안 하면 야구만 쫓아다니고 그냥 있어. 그러다가 내가 걱정되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다가 이상한 논팽이 만나가지고, 아, 야구라는 공통점이 꼬셔가지고, 둘째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야구 좋아해요? 나도요. 야구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 이게 된단 말이야. 작은 애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작은 애를 오히려 안정시켜 주셔야 돼요. 네. 잠시만요.